하면 방송해야죠. 그죠? 잠 안 깼어요? 방송할 거야? 어떻게 하자고? 인쇄 이쁘게 할 거야? 이쁘게? 그래, 앉아. 앉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4일입니다. 음력 9월 29일. BIB 방송 센터장 지현입니다. 오늘 파트너 우리 아미도 왔습니다. 아미 앉아서 인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미입니다. 앉아서 해요, 방송. 방송하는데 뭐, 잘라고? 앞으로 기어가요? 네, 글쎄요. 오늘은 경술일 개날입니다. 월요일이죠. 1년 중 297번째 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탄생화가 매화네요. 매화는 고귀한 마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생석은 마그네타이트입니다. 10월달 탄생석은 오팔이고요. 탄생목은 오늘부터 호도나무입니다. 호도나무가 오늘 탄생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었던 사건, 사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미, 바로 주무세요? 앉아. 아닐래? 좀 앉아서 방송 좀 하고. 그러세요. 1994년 충주호 유람선 화재입니다. 충주호 유람선 화재는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에서 충주호 관광선 소속 충주 제5호 유람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전소됐어요. 이 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1명의 실종자와 33명의 중경사가 발생했습니다. 충주 제5호는 1994년 10월 24일 16시에 단양읍의 신단양 선착장에서 승무원 3명을 포함한 132명의 승객을 싣고 충주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16시 15분경 구단양 철교를 지날 때에 기관실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10여 분 후 사이에 선실과 갑판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유람선은 1시간 만에 전소가 됐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많은 물 위에서 배에서 화재가 나서 이런 많은 인명피해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울산 광역시 울주군에서 울산 울주군 여아학대 사망 사건입니다. 울산 울주군 여아학대 사망 사건은 2011년 5월 13일부터 2013년 10월 24일까지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8살 여아가 숨진 사건입니다. 8살 여아 딸 이서현은 초연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생모와 헤어지고 아버지와 계모 박상복과 함께 살았죠. 서현이가 상처가 있고 편식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학교 선생님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친부에게 지능검사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자 친부 이 학생은 지능검사를 거부하고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이 서현 양의 계모 박모 씨는 지난 10월 24일 오전 8시 30분경 울주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2,000원을 아무 말도 없이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그 이유로 이 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10차례 이상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이 양은 소풍을 가기로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소견에 보면은 어린 8살 아이가 갈비뼈가 열배뼈가 부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뜬금없이 개헌을 제안을 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가 최순실 게이트 위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치적 술수로 국회에서 개헌을 제안하는 연설을 했으나 이날 저녁 JTBC 뉴스룸의 보도에서 최순실의 WPC인 PC의 내용을 폭로함으로써 박근혜 최서원 최순실 씨 게이트가 더 확대해 터졌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을 체화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 체화식이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거행됐습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연합일입니다. UN데이라고 하죠. 1945년 10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이 조직된 것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한때는 이날 또 공휴일이었죠. 한국 정쟁 당시 유엔군이 참전한 것에서 영향을 받은 점이 큽니다. 1976년에 북한의 유엔기구 가입 승인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공휴일에서 제외를 시켰죠. 이날이 공휴일이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대개 50여 세 이상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사과데이입니다. 사과. 사과 맞습니다. 애플. 먹는 사과. 먹는 사과도 뜻하고 우리 누구에게 미안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상대한테 사과를 하는 거, 이것도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애플데이라고 합니다. 사과를 먹는 날이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로 인해 마음을 아팠던 사람에게 사과하는 날입니다. 과소원에 가서 사과 먹는 날이 아니고요. 사과 애플과 영어로 애플과 사과 용서를 빈다는 동음이니 입니다. 한국말의 맛깔스러움을 그대로 살리는 의미 있는 날로 만들었죠. 미안한 마음을 사과를 주며 용서를 빌고 화해한다는 취지의 애플데이가 10월 24일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10월에 애플데이를 잡는 것은 사과가 가장 많이 쓰는 계절이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이사는 이는 둘이고 서사는 사과의 사고, 그래서 둘이 화해한다는 의미로 24일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사과는 인류 역사를 바꾸는데 참 많은 역할을 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아담과 이브의 사과,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파리의 사과, 자유와 독립을 의미하는 빌 헬렘텔의 사과, 만류 인력을 발명한 뉴턴의 사과, 세상 사람이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스피노자의 사과, 난쟁이와 왕자의 인연에서 전 세계 어린이들의 연인이기도 한 백설공주의 사과, 그러면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한 스티브 잡스의 애플까지 사과하는 사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애플데이도 작고 느리지만 세상을 바꾸는데 또 하나의 사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야. 언니 왜 피 하나 사과 얘기하는 뭐 하나 빠졌다고? 뭐가 빠졌는데? 사과 얘기해서 뭐가 빠졌는데 얘기해봐. 응? 알민서롱? 나하고 사과? 지금 대통령이 집에 이제 애견한테 사과 준 거죠, 이렇게 사과. 대통령하고 개하고 사과. 그것도 여기 왜 안 넣냐고? 아, 그런 거 넣는 거 아니다. 지나가면 끝이야. 니 사과 잊어라. 나로 인해 마음 아팠던 사람을 한 번쯤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날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것, 사과 애플로, 영어로 애플이든 사과 한국 함, 즉 한문으로 감사한다, 과오를 빈다는 뜻의 사과,
뭐 이러나 저러나 사과는 사과합니다. 흔한 말로 사는 것이 죄다라는데 나로 인해 마음 아팠을 사람을 위해 1년에 한 번쯤은 이런 정화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애플데이였습니다. 또 세계 소아마비의 날입니다. 기원은 소아마비 백신 개발자인 조너스 쇼크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영문 명칭은 월드 프리오 데이입니다. 월드 프리오 데이. 2012년도 WHO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생일 맞는 분 보겠습니다. 박태준 씨입니다. 1927년 10월 24일 나셨다가 2011년 12월 13일 날 가신 분입니다. 고위 정치인으로 제32대 국무총리를 역임했고요. 1927년 경남 동래군 장안면 임양리, 현재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임양리에서 출생했고요. 6살 때 일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1945년 와세대 대학교 예과에 입학을 했으나 대한민국의 광복으로 학업을 중단 후 귀국했다고 합니다. 1947년 육군사관학교 6기로 입관하여 1년 후 1948년에 육군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그가 5.16 군사정변 정변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를 신뢰하던 박정희가 그에게 구테타가 만에 하나 실패한다면은 자기들 가족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박태준이 박지만의 후견인을 자처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당시 마약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박지만을 박태준이 다잡아 준 일들은 많이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1964년 대한중석 현 대구텍 사장으로 임명되어 1년 만에 대한중석을 흑자로 전환했고요. 1968년 4월 포항제철의 초대 사장이 되어 10년 만에 철강을 연간 550만 톤 생산하는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2011년 12월 13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향년 85세의 일기로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미디언입니다. 이주일 씨입니다. 1940년 10월 24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2002년 8월 27일 사망한 희극 배우입니다. 제14대 국회의원도 지냈고요. 본명은 정주일입니다. 코미디계의 황제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코미디언이자 1980년대 한국 방송계의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 이름값 하나만으로 서로 먼저 모셔가려고 다툰 유일한 연예이기도 합니다. 전두환과 일화가 있습니다. 방송 정지 처분을 전두환이가 내리시던 때 해서 방송을 정지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전두환 씨가 내가 모르던 일인데 과잉 충성한다고 밑에서 알아서 방송 정지했다고 해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박종환 축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축구에 그저 굉장히 좋아하고 팬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박종환이가 우리 유소년 축구 감독을 했었고요. 박종환이하고 이주일 씨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박종환 씨가 전두환 씨한테 이주일에 방송 정지 이야기를 하니까 나 그런 일이 없다. 왜 요새 코미디 하는데 안 나오나 해서 궁금했었다 해서 전두환 씨가 이주일을 불러서 내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최불암과 동갑입니다. 1992년 14대 국회의원으로 진출했으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여기에는 나보다 더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이 많다.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떠난다는 말을 전설적으로 남겼습니다. 2001년 10월 폐암으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의사에게 2002년 월드컵이나 보고 죽게 해달라고 간곡히 진짜 부탁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2002년 월드컵을 휠체어를 타고 관람을 했고요. 그 후 2002년 8월 27일 불행하게도 결국 폐암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향년 61세였습니다. 1963년 김진아입니다. 1963년 10월 24일 서울에서 출생한 김진규의 딸입니다. 자신도 영화 배우고 가족 모두, 외가 친척 모두 영화에 관계가 있습니다. 지병으로 타계한 영화배우 김진규와 영화배우 김보예의 딸로 태어났죠.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데뷔를 했고 2000년 미국인 케빈 오제이와 결혼 후 아들 매튜 오제이와 하와이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남동생은 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김진근이가 남동생이고요. 이모는 탤런트 김보기가 이모입니다. 이모부는 탤런트 영화배우 이덕화가 이모부가 되고요. 이종사촌 제부는 코미디언 최봉소입니다. 그래서 안지나 서나 좌우나 도로 보나 모든 팔방 돌려봐도 전체 배우 출신입니다. 2014년 8월 20일 새벽 하와이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향년 52세였습니다. 아미 씨, 아미야, 방송 안 하고는 잠만 자니? 할 게 없다고? 있어요. 앉으세요. 앉아서 재롱 좀 떨어보세요. 여러분 하고 이렇게 바로 앉아서 여러분 앉아. 예, 앉으세요. 예, 배우 엄효섭입니다. 엄효섭 씨는 1966년 10월 24일 태어나신 배우입니다. 인천 출신으로 1990년 뮤지컬 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요. 이듬해인 1991년 연극 배우로 또 데뷔를 했고 1995년 영화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의 단역으로 통하여 왕 영화 배우로도 데뷔를 했습니다. 2009년 MBC 드라마 선덕여왕의 진 최종 보스격인 염종 역을 맡았고 당시 드라마의 흥행과 전륜한 연기력, 훌륭한 캐스터 소화로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2013년에 방영한 드라마 황금의 제국에서는 무능력하고 욕심 많은 재벌가 장남 최원재 역을 맡았고요. 2015년 후반, 2016년 초반에는 리멤버 아들의 전쟁에서 부패검사 홍무석 역을 맡아 서재혁 역을 맡은 전광렬을 살인마로 몰아세우고 1호 그룹의 개가 되는 악역의 절정체를 보여줬습니다. 2021년 KBS 사극 태종 이방원에서 이성계의 장남 이방우 역을 맡아 그간 사극에서 비중이 적었던 이방우의 분량을 만회하는 듯 상당한 비중의 캐릭터를 열연하기도 했던 배우입니다. 배우입니다. 김지수입니다. 김지수는 1972년 10월 24일 났습니다. 본명은 양성윤입니다. 1992년 SBS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고요. 1998년 MBC 1일 연속 보고 또 보고로 MBC 연기 대상을 수상했고요. 2005년에는 영화 데뷔작인 여자 정해로 각종 영화제의 신인 여우상을 수상했고요. 김주혁과 6년간 사귀었고 2005년 김주혁의 아버지인 김무성의 죽음에도 빈소를 지킬 정도로 연예계 공식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7일에 3개월 전 결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10월 김주혁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빈소에 찾아와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지수 본인은 주당인 반면 김주혁은 술에 약했다고 합니다.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전과가 있었고, 그러다가 2011년 백혜평 환자에게 조혈모 세포 기증을 하는 선행을 베풀었고요. 이 과정에서 어린이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013년 소아암 환자 진료비를 위한 자선 행사에도 기부했다고 합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입니다. 1997년생 박소연입니다. 박소연은 1997년 10월 24일 태어난 피겨스케이팅 선수입니다. 소치에서 열린 2014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였죠. 2008년부터 참가한 회장배 랭킹 대회에서 7회 연속 우승이란 대기록을 세웠고요. 2015년 한국종합선수권 우승자이고 4번의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시니어 무대에 데뷔해 4대륙 선수권, 2014년 동계올림픽 이후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2014년 세계선수권에서 쇼트와 프리에서 자신의 공인 최고점을 연달아 갱신하며 종합 9위에 올랐다.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는 10위 안에 든 선수는 김연아에 이어 박소연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ASU 공인 점수 역시 김연아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었고요. 2016년 4대륙 선수권에서는 김연아, 2009년은 밴쿠버 이후 최고 기록인 김나영, 2008년 고양시 4위 기록과 타이 기록을 세우면서 자신의 국제대회 최고 순위를 끌어올렸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소설가입니다. 정소성 씨입니다. 정소성 씨는 1944년 2월 11일 날 나셨다가 2020년 10월 24일 저희 곁으로 떠난 소설가이십니다. 경북 봉화에서 출생하셨고요. 서울대 불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77년 질주가 현대문학에 추천되어 등단했고, 주요 작품으로는 아테네 가는데, 천년을 내리는 눈, 암야의 집, 겨울강 등이 있고요. 소설을 통한 삶의 체임을 형상화하고자 하며 작품 속의 인물을 통해 역사상 삶의 의미에서 접근하려는 태도를 지닌 작가입니다. 단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했고요. 1985년도는 아테네 가는 배로 동인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영화 제작자이십니다. 이태원 씨입니다. 이태원 씨는 1938년 3월 15일 나셨다가 2021년 10월 24일 떠나신 기업인이자 영화 제작자이십니다. 그는 1938년에 상당한 부잣집에서 태어났고요. 부친이 평양에서 여러 사업을 했고 서울에도 집이 있어 미동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임관독과는 아재 바라재를 거쳐 1990년 공전의 히트작 장군의 아들을 찍었고요. 장군의 아들은 작품성 해외 영화 이런 의식 없이 오로지 흥행을 목적으로 제작된 오락물이었는데 관객의 무려 50만 명을 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임관독과 계속해서 장군의 아들 2편과 3편 그리고 서편제와 축제로 이어졌고 마침내 2002년 취화선이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부인은 이한숙 씨고요. 둘째 아들인 이효성 씨는 영화 두사부 일체의 공동 제작과 투자를 맡아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2020년 5월 낙상 사고를 당했고요. 병세 악화로 2021년 10월 24일 별세하셨습니다. 아미야, 뭐가 나는 이렇게 방송만 하면 자니? 응? 이제 인사하고 마지막 멘트하고 끝내야죠. 네, 불교의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새 상상외로 결혼도 잘 안 하지만 결혼하고 아기도 잘 안 낳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임신이 잘 안 됩니다. 그전에는 뭐 딸만 낳는데 아들 낳고 지금 아들, 딸 구별은 안 합니다. 하는데
임신 자체, 아들이든 딸이든 자체가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고자 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외에 많습니다. 그랬을 때 자식을 두기 위할 때, 임신을 하기 원할 때, 뭐 아들을 낳기 원할 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을 두기 원할 때 옴 바라 서가로타 맘타, 옴 바라 서가라타 맘타, 옴 바라 서가라만타를 계속 외우시든가 쓰시든가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식을 임신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아름다운 사업 최고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우리 아미 인사하고 일어나서 일어나. 어휴, 왜 이렇게, 어머. 봄도 아닌데, 충곤증이에요? 앉아서 인사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